꽂았어요. 꽂았어. 잠시만요.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참가팀 치열했던 황규를 뚫고 올라온 16팀의 대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통영, 제59회 충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16강 선문대학교와 한남대학교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최혜주입니다. 통영기 16강 한남대와 선문대와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전 경기가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가 펼쳐지면서 기존 킥오프 시간보다는 15분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번 토너먼트 대회가 상당히 치열하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과연 오늘 올라온 선문대 그리고 한남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선문대입니다. 선문대는 16조 예선에 포함이 됐는데요. 가야대, 남부대와 함께 16조 예선에 포함돼서 가야대를 3대2로 꺾었고 남부대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또한 22강에서 전주기전대를 만나서 1대0 신승을 가져가면서 역전승으로 지금까지 16강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문대는 바로 익수볼, 안익수 감독의 익수볼을 계승한 최재형 감독식 빌드업 축구로 유명한데요. 선문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동학 골키퍼, 정성우, 김정경, 김하민, 김진현, 정운태, 강희수, 오하종, 양홍준, 캡틴 정원택, 송호 선수가 선택받았습니다. 특히 선문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라인업들이 젊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토대로 어떤 모습을 이어나갈지 기대되고요. 이에 맞서는 한남대학교입니다. 김용구원 골키퍼, 윤상은, 이정규, 최원준, 배도헌, 이재승, 김우진, 김동진, 박세웅, 성재민, 김태환 11명이 베스트 11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양 팀의 경기 앞서서 팀을 소개해드리자면 이 양 팀 모두 쟁쟁합니다. 특히 선문대는 안익수 감독 시절 8번의 메이저 대회 우승을 기록할 만큼 상당히 명문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또한 지난해였죠. 바로 지난달이었죠. 제58회 제19회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한상기 대첩에서 우승을 해내면서 또한 이 좋은 기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때 1, 2학년 멤버들이 지금 현재 베스트 11에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1, 2학년 멤버들의 에너지 레벨 또한 팀 단결력에 있어서는 상당한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에 맞서는 한남대입니다. 그렇다고 한남대가 호락호락한 팀은 아닙니다. 지난해 태백에서 열린 제17회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백두대강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1, 2학년 주축 선수들 역시 이번 베스트 11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되게 빅매치로 기대가 되는데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전반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선문대, 오른쪽이 한남대입니다. 특히 한남대의 여기서 빌드업이 제대로 원활치 않았습니다. 강한 압박! 선문대가 공을 탈취해냈고요.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주심 휘슬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선문대학교가 전반 시작하자마자 강한 압박으로 한남대학교의 빌드업을 방해했습니다. 선문대학교 19번 오하종 선수가 아주 강한 압박으로 간담을 선회케 했는데요. 특히 한남대학교 유니폼 디자인만 보면 크로아티아의 유니폼을 연상케 할 만큼 되게 하얀색, 빨간색 줄무늬 유니폼이 저희 눈길을
저희 눈길에 띄고 있습니다. 작년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가 3위로 마무리했을 만큼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한남대도 그 성적을 따라갈 수 있을지. 바로 한 방에 붙여줍니다. 헤더 높게 떴습니다. 한남대학교 오늘 첫 번째 슈팅. 특히 한남대 21번 이재승 선수가 한번 엄지를 날려봤습니다. 한남대 같은 경우는 예선 매 경기마다 다른 라인업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팀으로 하여금 조금의 혼란을 줄 수 있는데요. 또한 예선 세 경기 모두 90분 이후 득점하면서 극장골로 승리를 해냈습니다. 이처럼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본인들이 입증을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남대가 후방에서 공격 작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김태환 오른쪽으로 김우진 다시 뒤쪽으로 오른쪽 다시 뒤로. 초반은 한남대학교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직접 공을 몰고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윤상은 앞쪽에 크로스 술 맞고 어허! 이 공의 향방이 정확하지 않으면서 한 번의 경합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남대학교의 9번 최원준 선수 맞고 골라인을 나가면서 선문대학교의 골킥입니다. 종전 제가 시작했을 때 선문대와 한남대학교 정말 미리 보는 우승 후보다라고 판단할 만큼 상당히 팽팽한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이 두 팀의 플레이 스타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특히 선문대학교는 익수볼이라고 하죠. 이 빌드업 축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간 팀입니다. 특히 익수볼을 계승했던 최재형 감독식의 빌드업 축구라고 하죠. 이 3자 패스를 기반으로 한 공격 창출이 지금까지 아주 빛을 봤는데요. 일단 초반에는 한남대학교가 밀리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후방에서 공격을 주도하고 빌드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선문대학교가 원하는 플레이를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한남대학교가 경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 무섭게 선문대가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키퍼와 수비수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선문대의 골이 나왔습니다. 한 번의 로빙 패스. 한 번의 로빙 패스가 이 김진현 선수의 골까지 만들어지면서 스코어 1대 0. 선문대가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스포츠가 정말 이래서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네요. 정말 1분 1초 어떻게 상황이 급변할지 모르는데 한남대 쪽의 강점을 말하기 무섭게 바로 선문대 쪽에서 골이 나와버렸습니다. 일단 펀치 한 방을 맞은 한남대가 과연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해낼지. 후방에서 김태환 김용범 이정규가 오른쪽으로 어우 걸려 넘어집니다. 주심의 휘슬. 한남대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곧바로 진행. 하지만 주심이 다시 차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후방에서 다시 빌드업 작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남대학교도 지고 있다고 이렇게 기가 죽을 필요가 없이 90분 이후에 극장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또한 그 말이 나오기 무섭게 바로 동점골입니다.
이 멘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점한 지 1분이 채 안 돼서 한남대학교의 독점골이 나옵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오른쪽에 얼리 크로스, 그리고 왼발 마무리를 해내면서 배두원 선수가 아주 감각적인 왼발킥으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1대1. 경기는 오늘 경기 정말 재밌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전반전 7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양팀 통틀어서 두 골이 나왔습니다. 오늘 양팀 정말 한팀 누가 뽑아서 우세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네요. 여기서 선문대의 파울. 곧바로 진행해 나갑니다. 왼쪽으로 길게 전환합니다. 오른쪽 정훈태, 다시 뒤쪽 빌드업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하민 앞쪽 길게 오른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정훈태 오른쪽에서 공격 잡 진행해 나가는데요. 정원태 중앙으로 양홍준 오른쪽으로, 하지만 패스가 그런데 추심의 휘슬,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오하종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한남대학교의 파울이 선언됐는데요. 11번 이재승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특히 공을 잡았던 오하종 선수라든지 강희수, 정원택, 김하민 이 선수 4명의 선수를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지난달 열렸던 1, 2학년 축구대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번 대회에서 또한 골까지 뽑아냈는데요. 이번에 프리킥 김하민 한번 차는 척 짧게 갑니다. 수비 걸리면서 코너킥. 배도원 선수 맞고 골라인을 나갔습니다. 코너킥. 양팀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참 계속해서 치고 받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보면 축구 팬으로 하여금 정말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김하민의 코너킥, 그리고 헤더, 세컨 김정경, 정훈태, 다시 오른쪽 김하민, 반대로 길게 크로스, 하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경합, 최원준 긴 다리를 이용해서 버텨냈습니다. 왼쪽 다시 중앙 김우진 왼쪽으로, 윤상우가 왼쪽으로 찔러줬습니다. 하지만 공이 나가면서 선문대학교의 골킥입니다. 특히 왼쪽 윤상은 선수와 이재승 선수가 이 두 선수의 왼쪽 공격 라인에서 호흡은 상당히 좋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일단 초반에도 계속해서 공격 작업을 이어나가려고 해보고 있습니다. 서문대학교 짧게 진행해 나갑니다. 앞쪽 길게 헤더, 주심의 미슬, 이정규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번에 골을 뽑아낸 김진현 선수였죠. 선취골을 뽑아낸 김진현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김진현 선수는 이번 대회 첫 골입니다. 이번 시즌 마수거리 골이 16강 토너먼트에서 나오면서 선문대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왼쪽으로 뽑아줬습니다.
왼쪽 사이 공간 돌파 성공입니다. 라이 따라 땅볼 깔아찹니다. 슈팅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재승이 왼쪽으로 계속된 선문대 압박. 압박이 상당히 거센데요. 코너 플랙으로 물렸습니다. 한남대학교의 스로잉. 선문대학교는 빌드업도 빌드업이지만 소유권을 내줬을 때 바로 압박을 하면서 상대 공격 작업을 방해해내고 있습니다. 정운태 선수의 클리어링. 공중볼 경합. 그런데 정운태가 가져왔습니다. 정운태 왼쪽 한번 걸려 넘어집니다. 주심의 휘슬. 등번호 17번의 강희수 선수가 이번 통영기에서 선문대학교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골이죠. 이 강희수 선수의 활약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우, 주심의 휘슬이 불립니다. 경합 과정에서 밀었다는 판정인데요. 한남대학교의 프리킥이 선언됐습니다. 정성우 선수는 정상적인 경합이 아니냐라는 항의를 해봤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캡틴 배도원 선수의 압박으로 인한 압박이 이번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프리킥도 좋은 위치입니다. 이번 프리킥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키커는 김동진. 왼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도 근처에 있고요. 김동진 띄워줍니다. 그대로 키퍼 펀칭. 세컨 다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경합. 그대로 땅볼 크로스. 주심의 판정은 코너킥. 이정규 선수가 박스 안쪽 경합을 해내면서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주심이 조금 선수들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정시켰습니다. 한남대학교의 코너킥입니다. 키커는 이번에도 김동진. 김동진 이번에 길게 하지만 키퍼 정면. 한 번에 갑니다. 역습입니다. 선문대 치고 나갑니다. 정운태. 정운태 하지만 베스가 연결이 다시 됐습니다. 정운태. 정운태 라인 근처에서 코너킥 얻어냈습니다. 자, 오늘 초반부터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리고 중앙 여러 부분에서 많은 활동량으로서 선문대의 공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준비하는 선문대학교. 띄워줍니다. 헤더. 세컨. 한남대가 따냅니다. 한남대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질주 시작합니다. 이재승. 이재승 아직도 갑니다. 이재승. 이재승 막아냅니다. 선문대가 협력 수비를 통해서 공을 뺏어왔습니다. 네, 오른쪽 터치가 조금 길었는데요. 경합. 공이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곧바로 스로잉 진행. 김우진. 이제 어우, 압박이 거셉니다. 오하종의 태클. 하지만 피해내는 한남대학교. 김우진. 김우진 한번 제쳤습니다. 중앙으로. 김우진이 왼쪽으로. 하지만 공을 다시 뺏어내는 선문대. 정원택이 중앙으로.
김동화 키퍼까지 그리고 왼쪽으로. 확실히 선문대학교는 급하게 걷어내기보다는 본인들의 강점인 짧은 패스, 3자 패스, 빌드업을 이용해서 상대 공격 진영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왼쪽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스로잉을 만들어냈습니다. 코너킥 몇 개인데 지금 이 카운트를 어떻게 먹냐 이게. 야, 이거 봤으면 너는 이걸 빨리 봐야 된다니까. 특히 한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초반에 주도를 해냈지만 곧바로 선취골을 먹히면서 그래도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곧바로 동점골을 뽑아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는 수습을 해냈습니다. 계속해서 왼쪽 라인이죠. 이재승 선수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 터치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한남대학교의 스로잉. 특히 이번 충계대학축구연맹전 59회죠. 이번 16강전이 정말 박빙입니다. 어떤 경기도 거를 경기가 없을 정도로 접전승부, 한점차 승부 혹은 승부차기까지 이 승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이 선문대학교 한남대의 경기도 어떤 접전승부로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 전반전 이제 17분이 지난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팽팽한 흐름입니다. 하는데 김태환이 공을 잡았습니다. 김우진 오른쪽으로. 확실히 두 팀 모두 후방 빌드업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만큼 이 두 팀 어떤 팀이 실수를 가장 적게 하느냐의 승부가 되는데, 과연 팀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팽팽한 흐름입니다. 윤상은이 뒤쪽 키퍼 김용범에게. 자, 압박이 시작됩니다. 선문대 압박. 한남대학교는 반대 전환으로 압박을 풀어냈습니다. 김태환, 김동진. 김동진 왼발로 길게 오른쪽으로 전환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김우진, 김동진에게 그대로 왼발 붙여줍니다. 수비 클리어링. 터치라인에서 경합 상황. 선문대가 공 찾아옵니다. 자, 짧은 3자 패스. 여기서 주심의 휘슬,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오늘 한남대학교가 이 선문대학교의 3자 패스를 그래도 계속해서 견제를 해내면서 뭔가 만족스러운 공격 작업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대학교가 이번에도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키커는 김동진. 왼발로 준비합니다. 붙여주는데요. 그대로 헤더! 수비 정면. 다시 헤더. 선문대 역습이 시작됩니다. 선문대 계속 달립니다. 템포를 다시 조절하는 정운태. 중앙으로. 한 번 접었습니다. 양홍준. 다시 뒤쪽. 양홍준이 급하지 않게 뒤쪽으로. 짧게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거나 또한 센터백 수비 근처로 와주는 등 되게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태클로 저지해냈습니다. 한남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압박으로 유효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한남대 스로인 경합으로 버텨냅니다.
정원택이 중앙으로 강희수 왼쪽에 다시 뒤쪽 김하민 왼쪽으로 다시 김하민 천천히 템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성우 왼쪽입니다. 직접 공을 몰고 올라옵니다. 좀 한 방에 찔러줬습니다. 강희수 아하 굴절됐고 다시 공 찾아오는 선문대 하지만 끝까지 방해냅니다. 하하 하지만 주심의 휘슬 선문대학교의 프리킥입니다. 최원준 선수가 상대 패스기를 방해하는 건 좋았지만 그 다리를 뻗는 과정에서 파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7번 김하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수비역 굴절.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확실히 아까 주목해봐야 될 선수 중에 이 7번 김하민 선수도 있었습니다. 세트피스를 전단 키커를 맡을 만큼 그만큼 킥도 좋고 유리한 움직임으로 선문대학교의 공격 한 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너킥까지 전담하는 김하민 박스 안쪽에는 많은 선수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오른발로 준비하는 김하민 짧게 갑니다. 강희수 띄워줍니다. 헤더 세컨볼 선문대가 잡아냅니다. 오른쪽 정은태가 앞쪽으로 뚫어냅니다. 정은태 중앙으로 그대로 중거리 슈팅 굴절됐고 다시 슈팅 아직 공격권 살아있습니다. 아크서클 조금 뒤쪽에서 정은태 왼쪽 띄워줍니다. 헤더 아하 헤더 그리고 양홍준 선수의 침투까지 하지만 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골문으로 붙여져 봤더니 크로스 하지만 선문대 어떤 선수의 발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문대는 압박 라인을 상당히 앞쪽으로 잡았습니다. 김동지 키퍼는 한 방에 길게 킥으로 전달해 줍니다. 선문대 압박이 시작됩니다. 한남대는 앞쪽으로 길게 볼의 향방 박세웅이 가져갑니다. 다시 뺏어내는 선문대 쪽에서 터치아웃 한남대의 스로잉입니다. 선수인데 김정견 선수 맞고 교체되는 그대로 아웃이 됐습니다. 선문대 입장으로서는 한남대학교가 롱킥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후방 빌드업을 중요시하는 팀일수록 그 패스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앞쪽 길게 헤더 하지만 다시 공 뺏어냈습니다. 슈팅 박세웅 선수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직접 압박 볼 탈취 이후에 본인 중거리 슈팅까지 본인의 힘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과감 왼발 슈팅을 김동화 키퍼가 쳐냈습니다. 전반전 25분이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양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왠지 전반전이 1대1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김동진의 코너킥. 코너킥 헤더.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김동진 재차 올립니다. 키퍼 정면. 김동학 골키퍼. 그대로 급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빌드업 작업 진행해 나가는 선문대. 한남대도 곧바로 압박. 앞쪽 길게. 공의 향방, 공의 향방. 한남대가 가져갑니다. 이정규와 김태환의 협력 수비로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김용범, 김우진에게. 김동진이 좀 전진했습니다. 김동진, 김동진 두 명에 둘러싸입니다. 하지만 공 다시 찾아냈고 한남대 계속 뺏고 뺏기는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패스로 진행해 나가는 선문대.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나가는 선문대. 왼쪽입니다. 왼쪽 한번 접었습니다. 다시 중앙. 천천히 정원택에게. 정성우 왼쪽으로 길게. 하지만 한남대 선수에게 정확히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양 팀의 볼 소유권 싸움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전반전 절반이 지나는 시점인데 아직까지 한 팀이 유리하게 끌어간다 이런 느낌은 안 들고 있을 정도로 정말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동진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쪽 뜨고 오른쪽으로 이정규. 오른쪽 한번 접었습니다. 그리고 왼발 크로스. 반대편 그대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김우진 선수가 한번 크로스를 올려봤는데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김우진 선수가 한번 잡고 왼발로 올려봤는데요.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문대학교는 네, 여전히 짧은 빌드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태클 파울 얻어냈습니다. 특히 선문대가 8번의 메이저리그 우승으로 정말 강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제 최재형 감독으로 바뀐 뒤로 지난해 1, 2학년 대회 우승을 차지해냈습니다. 정말 그 흔히 말하는 익수부를 개성한 그대로 계승한 최재형 감독씨 빌드업 축구 이번 대회 그리고 저번 대회까지 많은 매력을 보여줬는데요. 지금까지 선문대학교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이 감독식 축구를 잘 이행해내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쪽으로 선문대 골킥. 길게 앞쪽으로 헤더. 공의 향방은 양홍준이 가져왔습니다. 강희수가 왼쪽. 김하민, 양홍준 왼쪽으로 길게 로빙 패스 뿌려줍니다. 하하, 여기서 미끄러집니다. 오하종 선수가 순간 미끄러지면서
한남대가 다시 공을 가져갑니다. 짧은 3자 패스 한남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길게 하지만 공을 다시 뺏어옵니다. 정성우 김하민 템포를 조절합니다. 송호 양홍준 다시 송호 자 앞쪽으로 한 번에 길게 로빙 패스 어허 키퍼 충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흡사 선취골 장면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한 번에 긴 로빙 패스를 통해서 찬스를 노려봤는데요. 이번에 김정견 선수가 키퍼와 충돌하면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특히 선취골 역시 긴 로빙 패스로 인한 상대방의 방심을 유도해서 선취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한남대학교가 이번에 두 번 당하진 않았습니다. 한남대학교 이번에 앞쪽으로 길게 골라인 아웃 특히 한남대학교는 이 김우진 선수를 중심으로 빌드업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방으로 내려오거나 본인이 공을 직접 잡고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남대학교의 왜 빌드업 중심인지를 정확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키퍼 이번에도 짧게 진행해 나갑니다. 이게 경합의 향방은 선문대가 가져옵니다. 반대 전환 김정경 왼쪽으로 양홍준이 김하민에게 송호가 직접 전진을 했습니다. 볼 연결됐고 하지만 태클 세컨 김동진이 걷어냅니다. 그리고 파울 최원준 선수가 본인의 피지컬을 활용해서 상대 파울을 유도해냈습니다. 특히 피지컬이 좋은 선수일수록 박스 안에서 상대팀에게 상당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합 상황에서도 같은 팀 입장에선 정말 든든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최원준 선수가 상당히 많은 경합에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상은이 뒤쪽으로 김태환 서서히 라인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유민 윤상현 윤상현 터치라인 아웃 선문대학교의 스로인입니다. 확실히 전반 초반까지 조금 활발했던 왼쪽 공격이 이제 중반으로 향해 갈수록 조금씩 무뎌지고 있습니다. 어우 중원 싸움이 이렇게 치열합니다. 이 강팀의 싸움일수록 중원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 싸움에 있어서 승패가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양팀 모두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짧게 진행해 나갑니다. 선문대학교 빌드업 앞쪽 길게 유하종을 겨냥했습니다. 유하종이 공 살려냈고 유하종 라인 따라 크로스는 숨이 막고 굴절 윤상은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오하종 선수가 이번에도 측면에서 공격 활로를 뚫어보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양 팀이 10분도 안 된 상태로 한 골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골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약간의 소강 상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너킥 수비 클리어링 세컨볼 한남대가 가져갑니다. 한남대 역습입니다. 스피드 살립니다. 왼쪽으로 왼쪽 배도헌 배도현 배도현 태클 파울입니다. 오하종의 파울
상대의 역습을 저지해내고자 태클을 해봤지만 조금 늦었다는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특히 캡틴 배도원 선수가 상당히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도 역습을 주도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남대학교의 프리킥 높게 띄워줍니다. 핸드볼이 선언됩니다. 14번 김우진 선수의 핸드볼이 선언됐습니다. 이제 후반전 전반전 정규 시간 10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후방으로 공을 투입하면서 다시 본인들의 템포로 경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한남대입니다. 김동진. 김동진이 턴 한 번으로 상대 선수를 제쳐냈습니다. 김우진. 이번에 왼쪽입니다. 김태환. 오른쪽으로. 직접 공 물고 전진합니다. 이정규가 앞쪽 슈팅. 굴절. 공직 볼경합.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선문대가 공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중원 경합. 휘슬 울리지 않았고 선문대가 공 찾아옵니다. 아, 정말 강합니다. 상대 중원 싸움이 참 어떤 선수가 소유권을 찾아가지 못할 상당히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되는 강한 몸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태클. 터치라인 아웃. 선문대학교의 스로잉입니다. 자, 김동진 선수가 약간 옆구리 쪽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김정견의 스루인으로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그리고 파울. 한남대가 파울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치열했던 공방전 끝에 약간은 소강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또 이 흐름을 깰 수 있는 팀은 누가 될까요? 앞쪽 길게 로빙 패스.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선문대. 하지만 탈취해내는 한남대입니다. 앞쪽에서 걷어냅니다. 하지만 골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선문대학교는 좀 긴 로빙 패스로 재미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남대학교는 마지막 경기였죠. 가장 최근 경기였던 문경대. 14조에서 문경대와의 승부에서 비록 4골을 실점했지만 5골을 득점하면서 5대4로 승리를 해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골맛을 많이 봤던 만큼 오늘도 화력전을 기대하는 팬들도 많을 건데요. 오늘 경기 일단 전반에 한 골을 뽑아냈습니다. 경합 상황 버텨냈습니다. 선문대. 하지만 공 뺏어냅니다. 하지만 다시 파울. 어제는 선문대학교도 계속되는 빌드업 축구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자, 오늘 이번에도 돌파를 성공해냅니다. 박스 부근. 정원태 그대로 중거리 키퍼 선방 그리고 다시 세컨
넘어집니다. 그대로 대체차 슈팅 막아냅니다. 계속되는 육탄방어로 서문대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데요. 오하종, 오하종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이번 오하종 쪽에서 찬스가 이루어졌는데요. 두 번의 슈팅 모두 김용범 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김태환, 김동진에게 다시 왼쪽 김동진 김태환이 직접 공을 몰고 올라왔고 오른쪽으로 전환해줍니다. 이정규 김우진 김동진도 전진했습니다. 계속 공을 돌려보고 있는 한남대학교. 김우진 김동진 어느새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대로 얼리 크로스 헤더 네, 세컨 헤더 여기서 주심의 파울. 그래서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파울이었습니다. 양 팀의 치열했던 전반전 벌써 40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치열한 경기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본다고 하는데요. 정말 얻어 정신을 차리니 전반 종료가 다가오니까 또 정말 순식간에 시간이 순삭되는구나 싶습니다. 김동진 이번에 앞쪽으로 뽑아줍니다만 선문대가 막아냅니다. 역습기회 오하종 오하종 한남대 둘러싸지만 패스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양홍준 양홍준 어허 공 따냈습니다. 정원택 정원택 아크 부근에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가장 최후방에 자리하고 있는 정은택 선수가 지금은 가장 깊숙한 위치까지 전진해서 찬스를 만들어봤습니다. 과감하게 악서클 부근에서 오른발 슈팅 하지만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확실히 선문대의 매력이 이건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로든 어떤 선수든 슈팅을 할 수 있다 골을 넣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만들어내는 계속되는 공격인데요. 한남대가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태환 김우진 이정규에게 이정규 앞쪽으로 패스 하지만 짧았습니다. 양홍준 왼쪽으로 김정경 앞쪽으로 처리가 됩니다. 공 지켜냈고 왼쪽으로 공이 전달이 됐습니다. 김진현 김진현 오른쪽으로 길게 강하준이 이 공 살려냈습니다. 아 정은태였습니다. 정은태 이번에도 높게 전진해 있습니다. 수비의 커팅 이번엔 선문대가 정은태 선수가 오른쪽으로 스위칭하면서 계속해서 공략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에 터진 김진현 그리고 캡틴 한남대 캡틴이죠 배도현의 골로 스코어는 1-1 치열한 승부로 전반전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치열한 양팀의 대결이었는데요. 일단은 1-1 스코어는 1-1 무승부로 치열한 후반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과연 후반전에는 또 어떤 용병술 또 어떤 치열한 경기력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 중계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통영 산양 스포츠파크 사구장입니다. 총수대가 뚫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연결됩니다. 뒤쪽으로. 네, 끌어냈어요. 좋은 위치에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골! 박재성! 선제골 만들어냈습니다. 상지대가 귀중한 한 골을 넣으면서 이렇게 1-0 앞서갑니다. 상지대가 계속해서 청주대의 골문을 두드렸고, 자, 그 결과가 30분이 되기 이전에 먼저 한 골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코어 1-0 먼저 상지대가 리드하겠습니다. 중원에서 끌어내던 절묘한 움직임의 박재성이었고요. 끝까지 달려가면서 침착하게 왼쪽 구석을 뚫어냈습니다. 청주대의 코너킥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안쪽에서 골절되면서 안쪽에서 바로 1-1 만들어내는 청주대입니다. 아, 강성화 선수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공을 응시하면서 기회를 노려봤고요. 그대로 왼쪽 구석을 뚫어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스코어 다시 한번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네, 강성화 선수가 풀쩍 날아오르면서 머리로 또 한 번의 헤더. 두 명 사이 살짝 뛰어봤습니다. 쇄도하는 과정 네 명의 수비 뚫어냈어요. 열린 공간 공간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골! 스코어 2-1 상진의 귀중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교체 투입되던 신정훈이 확실한 열린 공간을 바라봤고 정확하게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가 2-1로 먼저 상지대가 앞서가게 되겠습니다. 아, 지금 완벽하게 페이크를 주면서 왼발로 직접 마무리를 지었던 신정훈 선수였습니다. 스코어가 2-1까지 왼발로 길게 헤더. 이번에도 멀리 처리합니다. 신정훈입니다. 신정훈. 신정훈! 또 한 번! 골! 스코어 3-1. 신정훈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 순식간에 지금 두 번째 골을 넣자마자 3분도 되지 않아서 세 번째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 지금 트래핑 이후에 정말 간결한 동작이었거든요. 헤더에서 밀렸습니다만 그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완벽한 발리 슈팅을 선보였던 신정훈이었습니다. 상지대 신정훈입니다. 신정훈 한 차례 접어놓고 두 명을 앞에 뒀고 크로스! 연결을 다시 한번! 골! 강찬희의 네 번째 골이 나옵니다. 아, 정말 골을 만들어낸 데는 많은 연기가 필요 없다라는 말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신정훈 선수가 한 차례 속여놨고 연결된 과정 강찬희가 끝까지 집중력 있게 공을 바라보면서 골문으로 쇄도해봤습니다. 이제 김동화 선수가 남은 시간 뛰어주겠습니다. 안쪽까지 투입했어요. 슈팅하지만 걸고 넘어지는 골키퍼. 많은 수비에 의해서 쉽지가 어우. 박진우 갑니다. 박진우가 슈팅! 골!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는 4-2. 정주지만 패스가 끊겼습니다. 짧은 패스 이후에 길게 바로 붙였습니다.
반대편 살아있습니다. 가슴으로 떨구고 왼발 들어갑니다. 안동고양대학교의 선제골이 이른 시간 터집니다. 전반 7분에 터진 7번 최석준의 골입니다. 최석준 선수의 이번 대회 2호 골로 인해서 안동고학대학교가 균형을 쓰러뜨렸습니다. 곧바로 긴 패스가 오히려 반대편으로 연결이 됐어요. 멋진 가슴 트래핑 왼발로 툭 쳤습니다. 깔끔했던 어시스트 완벽했던 마무리를 노리고 있죠. 이 패스는 걸렸습니다. 아 태클 유관태 어슬 플레이 추가 골 노리고 있습니다. 유관태 어 패스 들어갑니다. 경기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유준혁 이번 대회 네 번째 득점. 안동고학대 모든 벤치 선수들이 함께 환호를 합니다. 추가 시간 득점이 터지면서 16강에 올라가는 팀 안동과학대로 99% 확정이 되었습니다. 유관태의 깔끔한 크로스 유준혁이 빈 곳을 그대로 노렸습니다. 중원 싸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앞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스피드 경쟁 반칙 아닙니다. 정당한 몸싸움 왼쪽에서 쭉 치고 내려가면서 슛! 골! 강민서 선제골을 만듭니다. 전반전 잔뜩 움츠려 있었던 배재대학교 후반전에 발톱을 드러내면서 이른 시간 차이점을 만듭니다. 후반 이른 시간 강민서 선수가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앞서가고 있는 팀은 배재대 여기서 반칙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서가 쭉 밀고 들어왔고요. 각도가 거의 없었는데 반대편 니어포스트를 봤네요. 추원드볼 싸움도 수싸움이 치열한데요. 다리 사이를 노리는 패스 연결됩니다. 임종택 치고 가면서 오른쪽 비었어요. 오른쪽 왼발로 들어갑니다. 제주국제대학교의 동점골 김현빈 교체 투입되자마자 제주국제대학교를 수렁에서 건져내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을 맞추게 되는 제주국제대학교의 동점골 오른쪽이 완전히 비었고요. 침착하게 접어놓고 니어포스트를 봤습니다. 아 오늘 대단한 선방을 보여줬던 이민수 골키퍼를 뚫었기에 박준영 확인 이후 왼발로 찔러줬어요. 다시 한번 박준영 빠른 커버 좋았고요. 그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접어놓고 왼발 슛! 골! 1대0 후원대! 선제골의 주인공은 김용대입니다. 김용대가 대회 두 번째 득점으로 팀의 리드를 안겨줍니다. 계속해서 경기 초반부터 몰아붙였던 후원대 결국에는 이른 시간에 결과까지 가져왔습니다. 수비 두 명, 세 명 사이에서도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나요? 박스 안쪽에서 침착한 마무리, 뭐 굴절됐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렇죠. 당하고 있을 사이버 외대가 아니죠. 툭 치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열렸어요! 들어갑니다! 최윤빈의 말의 골! 1분 만에 동점골이 터지면서 오늘 경기 스코어 1대1! 그렇죠. 이렇게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바로 반격 역습 빠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 오늘 경기 굉장히 불꽃이 경기 초반부터 튀는데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 후원대학교 선수들은 박스 안쪽에서 침투에 들어오는 선수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그 최윤빈을 막지 못했고 결국에는 역습 상황 후원대 오른쪽 김용대 오늘 선제 득점의 주인공이죠. 김용대가 오른쪽으로 찔러줬습니다. 라인 근처에서 잡아넣고 경합 이겨내면서 박스 안쪽 오른발 크로스
슈팅! 골! 다시 앞서는 후원대 스코이디! 오른쪽에서 라인 근처에서 볼을 살려냈고 수비를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정말 멋진 도움까지 올려줬고요. 서유민이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호원대학교가 오늘 경기 리드를 가져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사이버웨드의 전방 압박 강도가 높아졌지만 결국에는 득점을 가져온 것은 호원대였고요. 오른쪽에서 김용대와 또 박상우의 좋은 플레이에 이은 서유민의 득점까지. 김민창 스피드 살려내면서 측면 돌파 시도. 정성현 뛰어줬습니다. 헤더! 골! 정말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센스 있게 머리로 살짝 뒤로 넘겨줬고 이 헤더골이 골망을 가르면서 결국엔 스코어 2-2 동점을 만드는 사이버웨드. 아, 김민갑이 정말 센스 있는 헤더를 보여주면서 사이버웨드가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드는 오늘 경기 71분 다시 시작됩니다. 네, 이거는 정말 강현석 골키퍼 입장에서는 많은 장면들이 나오리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경희대 입장, 아 가야대 입장. 자, 좁은 공간을 빠져나왔고 박주영 직접 들어가다 박주영 넘어지는데요!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약속의 땅 통영 제59회 충계 대학축구 연맹전 통영기 16강 경기가 산양스포츠파크 사구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반전 양 팀의 승부는 1-1이었습니다. 김진현 선수의 선취골 그리고 한남대 배도현 선수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춰줬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8강 가톨릭 관동대학교와 중원대의 승자와 맞붙게 됩니다. 그럼 어떤 팀이 오늘 8강에 진출하게 될지 아니면 누가 짐을 싸서 집을 가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또한 오늘 비슷한 성향의 두 팀이 만나서 그런지 골이 생각보다 많이 터지진 않았어도 중원 싸움 혹은 몸싸움 또한 헤더 경합까지 여러 모습에서 저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요. 과연 후반전은 어떤 경기력으로 우리를 또 기쁘게 해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후반에는 양팀 진영을 바꿔서 경기를 합니다. 후반 90분까지 승부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연장전 승부 없이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59회 충계대학축구연맹전에 레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접전 승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승부차기 승부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경기도 과연 승부차기까지 이어질지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문대학교 선수들은 모두 준비를 마쳤고요. 한남대학교는 화이팅을 다짐하면서 선수들과 의기투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후반전 투입된 시점 교체 카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선문대학교는 전반전이죠. 전반전 기습적인 로빙 패스를 받은 김진현 선수가 상대 골키퍼의 키를 넘는 슈팅을 하면서 선취골 1-0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이에 맞선 한남대가 그대로 그림 같은 크로스를 배도현 선수가 동점골로 만들어내면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주심에 휘슬은 울렸습니다. 이렇게 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한남대, 오른쪽이 선문대입니다. 김동진이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정규 직접 공을 몰고 올라갑니다. 다시 뒤쪽 김동진이 왼쪽으로 김태환 단이 앞쪽으로 공 연결됐습니다. 원투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압박 가져가는데요. 이번에 선문대가 공을 차지했습니다. 김동진의 파울, 선문대 프리킥입니다. 한남대가 선문대가 빨리 프리킥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조금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선문대 5번 정성우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앞쪽으로 길게 이 패스의 종착지 다시 한번 전달됩니다. 김진현, 김진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파울 선언 되지 않았고 한남대학교가 수비 성공해냈습니다. 아, 선문대학교는 정말 오늘 로빙 패스를 통해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 김진현 선수의 트래핑이 정확했더라면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한남대 공격 다시 공을 탈취해냅니다. 왼쪽 전달해냈습니다. 피지컬 경합 주심의 휘슬. 최원준 선수가 한번 몸싸움을 시도해봤는데요. 푸싱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선문대 이번에도 긴 로빙 패스 김진영 겨냥 하지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경합 승부 승부 치열합니다. 이번에는 선문대가 이겨내면서 오른쪽에서 공격 찬스를 잡습니다. 그대로 얼리 크로스 어우 반대편으로 비록 골킥은 됐지만 정말 날카로운 크로스였습니다. 정훈태 선수의 크로스 전반전과 위치를 바꿔서 오른쪽에서 공격 오른쪽으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한남대의 빌드업을 저지하기 위해서 선문대가 상당히 라인을 높게 형성하면서 압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우진 키퍼 김용범이 김태환에게 다시 김우진 이정규 선문대 압박이 아직까지 한남대 공을 앞으로 투입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그대로 헤더 맞지 않았습니다. 골키퍼가 조금 더 빠른 판단으로 크로스를 잡아냈습니다. 선문대 빌드업 한남대도 이에 질세를 압박을 합니다. 하지만 뒤쪽 여유롭게 방향을 전환해냈습니다. 송호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왼쪽 중앙으로 양홍준 뒤쪽으로 길게 로빙 패스 이번에는 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김용범 키퍼가 전반 김진현 선수의 골을 제외하면 후방에서 상당히 든든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정성우 앞쪽으로 한 번에 찔러줬습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주심의 휘슬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등번호 20번의 박세웅 선수죠. 가장 최근 경기 문경대와의 경기에서 골맛을 한번 봤습니다. 김우진 원터치 패스로 하지만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수상한 공이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우진이 공을 직접 운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는데요. 김우진, 김우진 걸려 넘어집니다. 오, 주심의 휘슬. 후반 김우진은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공격 가담을 하면서 한남대 공격 작업에 조금이라도 더 원활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진 앞쪽으로, 다시 김동진,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다시 뒤쪽, 김우진 오른쪽, 계속 공을 한남대는 돌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계속 공을 돌리면서 선문대 수비를 조금이나마 더 허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 전달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김우진 슈팅 굴절됐습니다. 세컨 다시 찾아오는 한남대. 후반 초반에는 한남대가 좀 더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환이 다시 뒤로, 김우진 김태환 중앙으로, 김우진 왼쪽에서 전달이 됐습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슈팅 굴절. 코너킥입니다. 김우진의 기습적인 슈팅, 수비 맞고 코너킥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코너킥을 윤상은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 시작할 때 확인이 제대로 안 됐는데 23번 김민재 선수가 경기장 안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너킥을 하기 전에 주심이 과열될 수 있는 분위기를 제지해주고 있습니다. 윤상은의 코너킥 헤더, 세컨볼 한남대가 가져옵니다. 다시 오른발 크로스 굴절. 이번엔 반대 방향에서 코너킥 찬스를 얻습니다. 성재민의 크로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왼발 주발인 김동진 선수가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겠습니다. 서문대학교는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등번호 8번의 허승찬 선수가 투입됩니다. 김동진 왼발로 크로스 짧았습니다. 다시 잡았고 한번 잡고 라인을 탑니다. 김동진 반대 길게, 하지만 너무 길었습니다. 정성우를 겨냥해봤던 크로스 조금 길면서 선문대학교의 골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확실히 김동진 선수가 조금 낮은 위치에 있지만 이렇게 드리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보여줬고요. 여기서 한남대학교도 다시 교체 카드 활용했습니다. 김민기 선수가 경기로 투입이 됐습니다. 후방에서 빌드업. 하지만 여기서 수비 굴절. 박세웅 선수가 한번 상대 빌드업을 방해를 해봤습니다. 방금 투입된 18번 김민기 선수도 이번 대회 두 골로 선문대학교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이 용병술이 오늘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한남대가 공을 가져왔습니다. 김민재가 왼쪽으로 뽑아주는데 공을 가로챕니다. 선문대 그리고 스피드 살립니다. 오른쪽에서 다시 뒤쪽 정원택 정훈태가 다시 정원택에게 정원택 중앙으로 직접 치고 들어옵니다. 박스 앞쪽으로 코너킥을 얻어냅니다. 25번 양홍준 선수가 박스 안쪽 침투를 가져갔는데요. 그대로 코너킥을 만들어내면서 선문대학교가 다시 한번 세트피스 찬스를 얻어냅니다. 선문대 입장으로서는 김하민이라든지 강희수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조금 절실한데 아직까지는 경기에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퍼 펀칭 세컨 걷어냅니다. 아직 공 살아있고 이 소유는 선문대가 가져갑니다.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 선문대 공격.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선문대가 스로잉 기회를 잡습니다. 김정견 선수가 롱스로잉을 준비하는데요. 롱스로잉 붙여줍니다. 하지만 수비가 먼저 헤더. 뒤쪽으로 송우 터치아웃입니다. 배도현이 아주 강한 압박으로 송호의 패스를 저지해봤습니다. 오늘 배도현 선수가 골도 기록했고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으로 한남대학교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롱스로잉 조금 짧았습니다. 다시 헤더 수비가 걷어냅니다. 계속되는 공중전 뒤쪽으로 빼줍니다. 성재민 빠르게 걷어냅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 태클이 조금 늦었다는 판정입니다. 그리고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등번호 9번의 김진현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았고요. 한남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김동진 다시 뒤로 왼쪽 김태환 김우진과 김동진이 중원에서 계속 스위칭을 하면서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정규 직접 공을 몰고 갑니다. 계속 갑니다. 중앙까지 연결됐고 아크서클 부근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주심의 휘슬 한남대가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교체 투입된 김민기 들어오자마자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 경합 상황에서 정성우 선수가 밀었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한남대는 킥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세트피스 킥을 맡아왔던 김우진 선수라든지 혹은 김동진 선수. 네, 많은 옵션을 둘 수가 있는데요. 키커가 많다는 것은 상대팀에게 누가 찰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프리킥에 앞서 수비 벽을 조절하고 있는 선문대. 오른발에 배도헌, 왼발에 김동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리킥을 보여줄까요?
김동진 들어갑니다. 골! 역전! 한남대의 역전골! 스코이디! 김동진의 그림 같은 프리킥이 선문대 골망을 제대로 갈랐습니다. 야, 다시 봐도 그림과 같은 골입니다. 상대 왼쪽 구석을 정확하게 갈라버리면서 정말 그림과 같은 골이라고밖에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김우진의 역전골로 스코어는 2대1 한남대가 리드를 가져갑니다. 특히 이런 팽팽한 경기에서는 세트피스가 많은 변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한남대가 조금 전 세트피스 프리킥 찬스를 아주 잘 살려내면서 역전을 만들어냈는데요. 반면 선문대는 어떨까요? 키퍼가 크로스를 잡아냈습니다. 곧바로 한남대의 역습입니다. 박세용. 다시 박세용. 세 명에게 둘러싸입니다. 볼 뺏어내는 선문대. 역습으로 흘러나갈 수 있을지. 왜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강희수. 어우, 강한 충돌. 카드가 나옵니다. 배도현이 의욕이 조금 과했습니다. 뺏어 내려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조금 태클이 강하면서 옐로 카드를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양팀 통틀어서 두 번째 옐로 카드입니다. 또한 선문대학교도 이번 세트피스 찬스를 통해서 변수를 창조해내야 될 텐데요. 특히 오늘 경기 키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김하민 선수가 세트피스 킥 말고는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프리킥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세컨 김정경이 받아냅니다. 라인 근처에서 코너킥 만들어냅니다. 야, 파이팅을 보여주고 있는 한남대. 선문대의 입장으로서는 리드를 뺏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후반전에 동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번 코너킥은 어떨까요? 붙여줍니다. 헤더. 다시 코너킥. 주심이 코너킥에 앞서서 다시 제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코너킥 찬스에서는 상대 자리를 미리 잡아야 되는 경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주심이 바로 제재해주고 있습니다. 코너킥 다시 붙여줍니다. 헤더. 다시 중앙으로 정원택. 왼쪽으로 전달해줍니다. 교체 투입된 허승찬. 뒤쪽 김하민에게 그리고 헤더. 다시 헤더. 선문대가 다시 공격권 가져옵니다. 공이 전달이 됐습니다. 중앙으로 배도현. 뒤쪽으로 한남대는 급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중앙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박세웅. 박세웅 걸려 넘어집니다.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 선문대 역습 찬스. 곧바로 강한 압박 풀어냅니다. 하지만 공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한남대의 공격으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후반전 아직까지 선문대학교의 빌드업 축구가 아직 구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남대가 잘 준비했고 그에 잘 대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우진. 김동진 이번에는 가장 후방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태환.
정말 김동진 선수 킥도 좋고 이렇게 많은 활동량으로 팀에 기여를 하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이번에도 로빙 띄워줬습니다. 박세웅의 크로스 헤더! 김민기의 헤더! 하지만 골문으로 향하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남대학교가 유효한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서문대학교는 교체 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문대학교 44번 박선우 선수가 투입됩니다. 특히 박선우 선수도 이번 대회에 골을 기록한 만큼 최재형 감독이 기대하고 교체를 투입한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서 공격 작업 진행해 나갑니다. 수비 커트. 왼쪽에서 송호. 쪽 김민범에게, 김민범이 김정경에게, 김정경이 공 살려냈고. 중에서 강희수. 다시 송호. 김하민 왼쪽으로 김정경에게 중앙 사이 공간 연결이 됐습니다. 그대로 딱볼 크로스 슈팅 막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슈팅. 6탄 방어를 해내고 있는 한남대학교 두 번의 연속된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골킥. 한남대학교가 정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선문대학교가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면서 수비 사이 공간을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봤는데요. 네, 그 이후 슈팅을 모두 막아내면서 골까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남대 골킥은 왼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김우진 앞쪽으로 전달. 배도현 조금 앞섰습니다. 옵사이드. 네, 빌드업 작업을 이용해 나가려고 하는 선문대. 짧은 3자 패스. 환상적인 턴으로 수비를 돌려냈습니다. 김하민. 정성호가 오른쪽으로. 중원에서 다시 뒤쪽. 왼쪽 송호. 반대로 길게 전환합니다. 공 연결이 됐습니다. 뒤쪽 정원택에게. 정원택의 얼리 크로스. 반대 있어요. 헤더! 벗어났습니다. 김정경 선수의 회심의 다이빙 헤더. 정원택 선수의 크로스가 반대편에 있는 김정경 선수에게 제대로 향했고 김정경 선수의 다이빙 헤더 오른쪽 포스트를 아주 살짝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선문대 입장에서는 슈팅이 많아진다는 건 점점 고무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슈팅 찬스를 늘려가야 골에 더 가깝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슈팅 찬스를 늘려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문대 진영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한남대학교는 교체 카드를 준비합니다. 39번 조현준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남대 세트피스 기회 가볍게 밀어줬습니다. 김동진 오른쪽으로 크로스 골절. 곧바로 압박 다시 탈출해냈습니다. 김동진 사이드라인 아웃. 김동진과 성재민이 아주 유효한 압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라인 올려서 압박하는 한남대 공을 뺏어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재차 경합 상황. 과연 혼자서 그대로 슈팅! 아하! 슈퍼 세이브! 배도현이 멀티골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김동아 키퍼가 이를 허락지 않았습니다. 선문대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상당히 혼전 상황이 있었습니다. 계속 소유권이 바뀌어가면서 경합이 치열했는데 야, 이 공이 배도현 선수 앞쪽으로 가면서 정말 결정적인 찬스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남대가 계속해서 찬스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파울까지 김민기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오늘 김민기 선수 교체로 투입돼서 정말 마 공격에 계속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김동진 선수의 역전골을 기록했던 프로킥도 이 김민기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쪽에서 성재민 앞쪽으로 돌아섭니다. 파울 선언됩니다. 조현준 선수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주심이 판정을 했는데요. 후반전 이제 70분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남대는 공을 돌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정규 오른쪽 성재민에게 성재민의 왼쪽으로 붙여줍니다. 그대로 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도현 선수는 성재민 선수에게 엄지를 날려줬습니다. 좋은 시도였다는 뜻이죠. 한 방에 롱킥 한남대가 걷어냅니다. 허승찬이 왼쪽으로 김정경에게 세 명이 둘러싸인 와중에서도 패스를 전달해줬습니다. 이번에는 김진현 선수가 좀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길게 로빙 패스는 키퍼 정면. 뭔가 선문대학교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풀리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오른쪽 원터치 패스로 주고받았습니다. 오른쪽 그리고 크로스 키퍼 정면. 김용범 키퍼가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골키퍼가 든든하다면 팀이 잘 굴러갈 수밖에 없죠. 자, 이번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혼전 상황 다시 김용범 키퍼에게 갑니다. 한남대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천만한 미스가 나왔습니다. 정운태 선수가 압박으로 공을 한번 탈출했었는데요. 하지만 재차 압박으로 한남대가 다시 공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오른쪽 윤상은 왼쪽에서 윤상은이 앞쪽으로 전달해줍니다. 하지만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길게 로빙 패스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교체 카드입니다. 선문대학교가 교체 카드를 준비하는데요. 27번 박경섭 선수. 박경섭 선수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선문대도 선수를 계속 교체를 하면서 공격 활로를 조금이라도 더 찾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최재형 감독의 용병술이 이루어질지는 이젠 모두 선수들에게 달렸습니다. 선문대 상당히 앞쪽부터 압박을 합니다. 왼쪽 윤상은이 앞쪽으로 김동진의 압박을 탈출해냈습니다. 뒤쪽으로 이정규 김용범 김태환 왼쪽으로 윤상은 한남대학교는 급하게 풀어가기보다는 본인들의 템포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스로인을 얻어냈습니다.
35번 이주혁 선수 역시 교체 투입됐습니다. 네, 롱스로인. 확실히 후반전이 다가오면서 체력이 좀씩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력으로 버텨야 되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남대가 조금 더 집중력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상은 앞쪽으로. 중앙에 김우진. 중앙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조현준 앞쪽으로 한 번에 찔러줍니다. 네, 태클. 슈퍼 태클입니다. 이 태클이 있지 않았더라면 정말 위험천만한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서문대 오른쪽에서 공격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돌파 시도 하지만 수비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공격을 하면 주변에서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또 유효한 공격 작업을 이뤄나갈 수 있는데 아직 선문대는 오른쪽 공격 작업에서는 좀 그 플레이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정계 붙여줍니다. 헤더. 네, 강희수 다시 롱 크로스. 하지만 세컨 한남대가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대로 걷어냈습니다. 오늘 성재민 역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송호 앞쪽으로 길게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아주 길게 걷어냈습니다. 높게 뜬 공. 어우, 공중볼 경합 치열합니다. 배도현의 파울. 배도현 선수는 카드가 한 장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호 정원택 후방에서 일단은 패스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돌파가 됩니다. 그대로 치고 나갑니다. 오른쪽에서 한번 접고 다시 접습니다. 하지만 순간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남대가 위험 지역에서 공을 빼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선문대가 찾아냈고 이 공 다시 소유권 찾아온 선문대. 왼쪽으로 공을 전환했습니다. 김정경. 왼쪽에 교체 투입된 박선우. 허승찬 거쳐서 다시 소고. 공이 안 보여. 깊게 붙여줍니다. 헤더. 김동진이 잡아냅니다. 야, 오늘은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어디든 김동진이 있습니다. 패스 앞쪽으로 연결됐지만 옵사이드. 배도현 선수 오늘 호시탐탐 골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남대 교체 카드 34번 이호영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선수 역시 예선에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 한 골을 기록하면서 한남대 골에 큰 기여를 했는데요. 선문대 프리킥 길게. 한남대가 앞쪽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경합이 붙습니다. 계속되는 압박. 야, 김동진이 뺏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돌파 시도. 공격 숫자 수비 숫자 모두 갔습니다. 왼쪽에서 돌파 시도. 하지만 수비 태클. 지금 80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 한남대 에너지가 선문대를 누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저 에너지 레벨이 경이롭다고밖에 표현이 될 수 없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김동진 선수가 정말 경기장 전 지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왼쪽입니다. 뒤쪽 김동진. 김민재
다시 김동진에게. 다시 뒤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 로빙 패스 길게 파울 선언. 김민기 선수가 밀었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제 후반전 남은 정규 시간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남은 시간 동안 골이 터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종료가 될지.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 집에 가야 하는 이 서바이벌 매치. 그건 어떤 팀이 최후에 웃게 될까요? 선문대 후방에서 길게 뽑아줍니다. 헤더. 다시 뺏어내지만 다시 수비에게로 갑니다. 특히 세컨볼 싸움에서는 한남대가 상당히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대 경합 과정 이후에도 소유권을 지켜내는 등 활발하게 선문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문대가 간만에 역습 찬스를 잡습니다. 캡틴 정원택. 박선우에게. 박선우 왼발 딱볼 크로스. 하지만 수비 맞고 무뎌집니다. 다시 공을 찾아오는 선문대. 김정경 그대로 골 박스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헤더. 다시 오른쪽. 오른쪽 계속 돌파 시도합니다. 그대로 크로스 헤더. 빨리 경합과정 선문대가 다시 탈출합니다. 아, 공격작업이 뭔가 시원하게 풀리고 있지 않은데요. 송호 높은 지역까지 전진했습니다. 왼쪽으로 김정경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키퍼 정면. 오늘 김용범 키퍼가 상대 크로스의 종착지에 언제나 있습니다. 김정의 오른발로 감아찬 크로스는 네, 김용범 키퍼에게 안겼습니다. 후방을 든든하게 책임져주고 있는 김용범 키퍼 덕에 한남대가 이렇게 리드를 잡고 있는데요. 두 선수 몸싸움. 오, 다시 뺏어냅니다. 한남대 네, 박스 부근에서 그대로 오른발 굴절. 다시 김동진. 몸싸움을 이겨내는 선문대입니다. 와, 하지만 다시 압박이 거셉니다. 압박으로 뺏어낸 한남대. 왼쪽 오른쪽으로 전달됐고요. 크로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은택이 직접 공을 잡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앞에 뿌려주지만 아하, 패스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은택 선수가 후방에서 조율도 하고 직접 공을 몰고 올라오는 등 정말 고군분투를 해주고 있는데 아, 아직까지는 뭔가 결실을 맺지는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런 팀 동료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선문대 교체 카드입니다. 46번 홍수호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 남은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분가량 남아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남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흘려줬고 세컨! 와! 들어갑니다! 김우진의 쐐기골! 스코어 3대1! 한남대가 8강인 티켓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수비수가 앞쪽에서 공격수 앞쪽에서 경합을 해준 걸 토대로 흘려줬고 그 세컨볼을 발리 슈팅으로 오른쪽 구석에 정확히 떨궈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오늘 김우진 선수 그리고 김동진 선수 중원에서 정말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유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는데 야,
김동진, 김우진 이렇게 한 골씩 기록하게 됩니다. 선문대의 입장에서는 아, 조금 찬물이 크게 끼얹었는데요. 아직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즉 추가 시간까지 포함하면 5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선문대 킥오프로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확실히 한남대가 오늘 제대로 날 잡고 나왔네요. 정말 선문대학교라는 이 강팀을 상대로 정말 이를 갈고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문대가 예선이나 22강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상대를 지배하고 본인들의 축구를 90분 내내 이어가는 걸로 유명했는데, 아, 오늘 경기는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공격이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남대학교가 제대로 제어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남대학교의 스루인, 이 공을 다시 탈취해냈습니다. 선문대 여기서 앞쪽으로 길게, 하지만 김민기의 위치가 오프사이드 위치였습니다. 선문대의 스루인, 선문대는 골이 필요합니다. 넘어지면서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박선우, 주심의 휘슬,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한남대는 37번 김경민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37번 김경민 선수가 투입을 준비하면서, 자, 아직까지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프리킥을 먼저 진행하라는 심판의 판정. 교체 투입된 홍수호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교체 사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치를 다시 지정받았고 앞쪽으로 반대로 길게 전환, 헤더 높게 걷어냈습니다. 공은 아직 나가지 않았고 선문대 진영으로 흐른 공, 방에서 골키퍼가 걷어냅니다. 자, 왼쪽에서 스피드 승부, 조현준 선수가 조금 앞섰습니다. 특히 조현준 선수는 이제 교체 투입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력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김정경 선수의 공격 작업을 저지해냈습니다. 김정경의 롱스로인, 헤더, 다시 헤더, 하지만 키퍼 정면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한 번에 길게 골킥, 앞쪽에 정확히 연결됐습니다. 앞쪽으로 조현준, 하지만 선문대가 조금 더 앞서서 수비해냈습니다. 선문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빠르게 공격 작업 진행해 나가는데요. 앞쪽으로 길게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박선우 한번 접고, 박선우 라인 따라 돌파 시도, 태클. 어허, 멋진 파이팅 성재민이 보여줍니다. 태클 성공해 나가고 포효까지, 이 기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정말 오늘 한남대학교는 모든 선수들 하나하나가 정말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헤더, 여기서 한남대가 교체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이죠. 정규 시간 90분 모두 지났습니다.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고요. 또한 교체 카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번호 6번 주영광 선수, 3학년 재학 중인데요. 이 선수
주영광 선수가 투입되겠습니다. 34번 이호영 선수가 빠집니다. 추가 시간 4분. 나름 긴 추가 시간인데요. 서문대학교가 마지막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공이 한남대학교로 한남대학교에게로 갑니다. 태클 이겨냈고 아하! 살짝 터치가 길었습니다. 하지만 윤상은 스로인 공격을 만들어냅니다. 윤상은 선수는 90분 풀타임 뛰고 있는데 아직까지 쌩쌩합니다. 자, 서문대학교 후방에서 전진이 쉽지 않습니다. 롱볼로 전달해줍니다. 헤더 뒤쪽으로 박선우 터치됐습니다. 박선우 아하 수비가 막아냅니다. 오른쪽에서 걷어냅니다. 다시 선문대학교 진영에서 공이 네 공이 흐르고 있는데 아하 파울입니다. 허승찬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고요. 자 한남대학교는 이런 파울을 통해서 시간을 계속해서 지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성우의 프리킥 전방 겨냥 하지만 수비 클리어링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심의 휘슬. 정말 한남대학교는 공이 떨어지는 모든 위치에 다 있습니다. 한남대 프리킥 헤더 뒤쪽에서 길게 차냅니다. 하지만 다시 소유권 찾아오는 한남대 왼쪽에서 공을 뺏어내는 선문대입니다. 그리고 파울. 정말 한남대는 끝까지 시간 상대 공격을 방해해내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긴 롱볼 세컨볼 다시 한남대 걷어냅니다. 정원택이 다시 전진을 했습니다. 그대로 붙여줍니다. 하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제 추가 시간은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주혁의 크로스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향하고 말았고요. 한남대가 이 경기를 가져간다면 정말 우승에 닷발 더 다가설게 되는데요. 정말 이 경기를 유지만 한다면 경기력을 그러면 우승 후보로 꼽혀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문대 오른쪽에서 크로스 서문대 태클 송호 94분 첫 모든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크로스 다시 키퍼 정면 이렇게 주심의 휘슬을 끝으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3-1 한남대학교가 선문대학교에게 먼저 선취골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내리 세 골을 뽑아내면서 스코어 3-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서 흥미로웠던 점 정말 비슷한 스타일의 팀이 맞붙었는데 과연 어떤 팀이 실수를 덜 하느냐 아니면 어떤 팀의 선수들이 본인들의 축구를 가져가느냐 이 승부의 싸움이었는데 한남대학교가 조금 더 앞서게 되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정말 한남대학교는 김동진 선수, 김우진 선수를 필두로 정말 많이 뛰는 축구를 하면서 정말 서문대학교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명승부입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명승부를 중계하게 돼서 저도 영광이었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한남대학교가 선문대학교를 스코어 3-1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최일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